안녕하세요, 장의모입니다. 오늘 제가 돌산갓을 한 단 샀는데요. 큰 거 한 단으로 씻어서 깻잎 삭히듯이 있죠. 소금에 그냥 푹 삭혀서 먹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. 제가 아까부터 여기 다 씻었거든요. 저렇게 한 단을 거의 다 씻었습니다. 요 사이사이에요. 흙이 많거든요. 그래서 잘 흔들어서 씻어줘야 돼요. 지금 저는 마지막 헹굼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 씻었고요.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다 헹궜거든요. 이제 갓을 다 씻었으면 물기 있을 때요 소금에 절여주거든요. 이렇게 갓이 들어갈 만한 통에다가요 이제 소금 한 컵이고요. 저는 깨끗한 소금으로 쓰겠습니다. 고운 소금으로 종이컵 한 컵 소금을 솔솔 뿌려주면서 좀 절이겠습니다. 깔고 소금을 또 뿌립니다. 소금은요 아래쪽에는 좀 적게 뿌리고 위쪽에는 좀 많이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줄기 쪽에 좀 듬뿍 뿌려주고 잎에는 조금씩 뿌려주시면 돼요. 남는 소금은 다 뿌려주겠습니다. 위에다가 하루 저녁을 절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좀 숨이 좀 죽으면은 뒤집어 주는데요. 하루 종일 이렇게 절이면 되거든요. 뒤집어 가면서 또 놔두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하루가 딱 지나면은 이렇게 소금에 절여졌거든요. 근데 요거는 좀 폭 요대로였죠. 깻잎 삭히듯이 삭혀서 먹거든요. 근데 지금 물이 별로 없잖아요. 작은 그릇에다가 꼭꼭 눌러놓으면 수분이 꽉 차거든요. 전 유리병에다가요. 요걸 이제 숨이 죽었으니까 꼭꼭 눌러놓을게요. 이렇게. 그러면 노랗게 삶는 것도 보이고. 이렇게 물로 담아서요. 실온에다가. 바깥이나 실온이나 이게 바깥에 베란다나 이런 데 있죠. 놔두시면 돼요. 그냥 노랗게 삭을 때까지 놔두시면 돼요. 이렇게 작은 통에다 옮겨 담아주시면 네. 딱 찼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소금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이러면 소금물이 꽉 차거든요. 숨이 더 죽으면 또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놔두고요. 여기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거든요. 여기 안 찼거든요. 숨이 죽어서 더 내려가면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. 자, 딱 요만큼. 그럼 위에서 숨이 죽어서 내려가면서 또 물이 더 생기거든요. 이만큼만 뿌려서 조금 뿌렸습니다. 한 스푼 정도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시원한 곳에 그냥 놔둘게요. 이게 다시 또 하루가 지났는데요. 이게 더 절여져서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눌러놨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눌러서요. 뚜껑을 덮어놨습니다. 색이 누래질 때까지. 색이 누래지면 이제 삭은 거거든요. 지금은 아직은 안 삭았습니다. 이대로 한 열흘 이상 놔두시면 돼요. 지금 제가 미리 여기 한 담은 지 한 열흘 됐거든요. 겨울 내내 바깥에서 두셔도 되지만 많이 짜지 않는 경우에는 바깥에 계속 놔두시면 이게 골마지 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는요.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. 색이 완전히 누래졌죠. 이렇게 삭히시면 돼요. 이렇게 삭혀서 그냥 짜니까 좀 헹궈서 이제 무쳐 드시면 돼요. 그냥 드셔도 되고 이제 다 됐습니다.
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이제 무치시면 돼요. 자, 소금에 삭힌 갓장아찌입니다. 이거 무쳐서 국수에 얹어서도 먹고요. 또 뭐 밥도 비벼 먹고 또 밑반찬으로도 활용하고 활용이 됩니다. 갓을 활용하는 제일 쉬운 방법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갓 삭힌 장아찌 다 됐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